건립사에 안 좋은데 5년째 5년째 타는 사이클이에요. 아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봉쇄를 하기로 해놓고 4월 15일쯤 되니까 4월 말까지 4월 말이 되니까 아, 5월 중순까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냥의 시간 꼭 보세요. 두 번째 보는 건데 막으로 깡으로 살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오늘 보호품이 왔다 그러더라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처음 이제 보호품이 왔어요. 그 운동하고 나면 보호품 가지고 가봐야죠. 아, 일단 보여요. 육수. 아씨. 하체 살아있네. 하체 살아있어.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도 한국은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는 뭐 여기야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의 시스템을 못 따라가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되죠. 집에 가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인데 이게 깡통 정어리예요. 요거 하나 야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오 똑같은 거네. 다섯 개, 여섯 개. 이거로 마미. 치치. 아홉 개, 열 개. 이거 무슨 햄 같은 거예요, 이거. 예. 많이 좋네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정어리 통조림 11개에다가 요거 요거 3개 이게 총 14개에다가 이 쌀이 이거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 가구당 하나씩 준 거예요. 이게 혼자 살아도 이만큼씩 하나 주고 뭐 3명이 살아도 4명이 살아도 이만큼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버티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좀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구당. 그러니까 뭐 썩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뭐 한국에 비하면 한국도 뭐 한 가정당 4인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필리핀은 요렇게 쌀 5kg에다가 이렇게 통조림 14개 요렇게 해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가구마다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걸로 점심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그 큰 소시지 있잖아요. 진짜 야구 빠따만한 거. 그 맛이랑 비슷해요 이게. 근데 요거 기름에 살짝 부쳐가지고 먹으면 먹을만해요. 요것도 넣고.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잘 보이나요? 자, 요거 일단 깡통을 까야 돼요. 이거. 이걸 좀 구워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일단 이렇게 까보도록 할게요. 밥이 생각보다, 이 쌀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막 날리는 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옛날 그 햄 맛, 햄 냄새, 그게 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장갑에 끼고 있냐고요? 아, 요즘 이 셰프들은 이런 거 끼지 않나요?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쌀이 찰기가 좀 있어요. 찰기가 아주 좋아요. 아, 막 남아도는 이런 쌀 준 게 아니고 생각보다 찰기가 있어요. 자,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보면 요런 거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보이죠? 요 정어리. 자, 요걸 밥 위에다 이렇게 딱 얹고 원래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방이니까. 그리고 밥. 아, 무슨 맛이냐면 고등어 있죠? 고등어랑 꽁치 그 중간 맛이에요. 고등어랑 그 꽁치 중간 맛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 토마토 소스, 이 토마토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 비린 맛을 좀 잡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거, 이걸 좀 구워야 되는데, 자, 뒤쪽도 다 깠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조금 밀어 가지고 단단하네. 안 빠지네. 일단
뭐 통조림이니까 뭐 조리해서 안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따뜻한 밥에 올려서. 아, 냄새는 진짜 그 빨간색 그 소시지 있죠? 그 소시지 냄새예요. 아, 먹을만해요. 좀 짭조름하고요. 지금 뭐 호강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거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먹어야 되겠죠, 그쵸? 필리핀에서 나오는 이 깡통이 대체적으로 좀 짜요. 요거 한 덩이 가지고 밥한 공기도 먹을 수 있어요.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끝. 한국은 요즘 뭐 거의 정상화돼 있다고 하지만 필리핀은 아직까지 봉쇄 상태라서 건강하게 좋은 생각 하면서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영상이 좀안 올라오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K잡스님, 곽영훈님, 송샤이님, 필도리님, 최도식님, 영환조님, 에리직토님, 해선왕님, 조효성님, 애국보수님, 반중친미님, 분노조절장애님, 토닥TV님, 안성진님, 듣게문 박살님, 양원방님, 장지리 막국수님, 문사장님, 박혜경님, 조리뽕님, 인굴팔님, 오리오님, 이정님, 태훈호님, 금천미술관님, 아사히님, 채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ilence gets so loud too.